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미국 스타디움 공연 스케줄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달라스에 이번에 옵니다. 와. 네, 케이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작년 2019년 이 한국 가수 최초로 스타디움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5월 4일 미국 LA 로즈볼 투어를 시작을 해서 시카고, 뉴저지, 브라질,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디움 투어는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대스타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스타디움 투어가 가능한 가수로는 비틀즈 출신의 폴 매카트니, 뭐 콜드플레이, 비욘세, 레이디 가가 이 정도 순이라고 합니다. 아, 그만큼 방탄소년단은 그야말로 세계 탑인 거죠. 자, 이번 미국 투어에 선정된 도시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미국의 이 도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예, 긴장해 주시고요. 네, 기뻐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타 클라라, LA, 달라스, 자, 올랜도, 아틀랜타, 뉴저지, 메릴랜드, 그리고 토론토, 마지막 시카고까지. 네, 아, 정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저는 달라스가 여기 포함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갑자기 달라스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있죠? 5월 9일 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탄소년단. 작년 2019년 미주 투어 이제 6회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토론토를 포함해서 15회 공연, 즉 2.5배가 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 그 세계 투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비상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방탄소년단 어디까지 기록들을 계속 깰지 너무나 정말 대단한 기록 소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투어에 선정된 도시들과 그 스케줄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티켓팅에 성공을 해야지 갈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시카고 콘서트 갔을 때 아직까지도 그 5월의 기억이 어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일생에 어떤 큰 추억을 남겨줬던 의미 있는 너무나 멋있는 공연이었거든요. 올해도 티켓팅에 반드시 성공을 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티켓팅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티켓팅이 열풍이 아니라 폭풍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당첨되신 분들은 로또를 맞은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기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탄 투어 미국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일생의 어떤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한국 계신 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5월 9일, 10일 양 이틀간 달라스에서 있을 그 콘서트에 이모저모를 또 아주 여러분께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 어렸을 때그 어린이날 기다리는 어린이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이 5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탄도 응원해 주시고, 또제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해피. 해피가 제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해피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말해주세요.